자, 연공전 리듬 게임. 터치 투 스타트. 아, 원하는 행성을 선택해 주세요. 지구인 건가? 지구밖에 안 되네요, 지금. 우아국가 렌트게늄은 송도에서 음반 판매점을 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다. 게임 소리 괜찮나요? 프롤로그.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어? 아, 공유하는 게서 음악이었다. 돈가스 태양계 빌보드 차트 30주 연속 1위. 이세계 아이돌 오늘로 활동 종료. 우아꽃 유바. 그래미 어워드 수상했어? 하지만 김치만두? 하지만 지구상에 맞은 마지막 도시 송도에서 음반 판매를 하고 있었다. 어서오세요. 페리도트 뮤직쌤, 어떤 노래 찾으시나요? 페리도트 뮤직샵. 저 왁구님. 일러스트 왜 이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퇴근해보세요. 저 그게 아니라 이건 이번 달 가게 매출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 태양계 빌보드 차트 감람소녀 리와인드 감람소녀 겨울봄. 뭐야, 왜 감람소녀가 우리 거 이름하고 똑같은데. 신생 아이돌인가 인기 많네. 어 뭐야, 저건 전부 이세돌 음반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앙 매력디. 뭐지? 여보세요? 아이고 조명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막구님 살아계셨네요. 아니 매력님, 저희 이세돌 음반 유턴은 매력님 내에서 했잖아요. 감람소녀인지 뭔지 아는 아이돌이 줄 세우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저희도 해체한 지 오래돼서 곡 소유권이 매각된 것 같은데요. 감람소녀 찾았다. 카우 엔터테인먼트? 해왕성에 위치한 중소기획사. 야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우주 스케일로 갈만한 내용이야 이게? 이리 와보세요. 다시 불러 모아야 할 것 같다. 부르다니 누구를. 저 설마 이 세계에서. 야! 뭐 해체시키자마자 재결성이야. 뭐 바로 재결성을 하고 있어. 뭐 과몰입할 시간도 없이. 아 뭐야, 이거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가. 나가기. 돌아가기. 나가기. 여길로. 흩어진 이세돌들을 찾던 중 송도 장벽 너머에서 무언가 나타난다. 어 근데 이거 웹게임치고 퀄리티가 좋다. 침공. 렌트님 일단 애들 위치 좀 핸드폰으로 찾아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어라? 뉴스를 다 체크하고 있는데 그 고세구가 다른 행성에서 목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구에서 목격된 걸로 나오고요. 지구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송도 안에 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저건 어때요? 네 저 타워요? 저기 달린 전광판으로 커버송을 재생하는 거예요. 또 전광판은 송도 어디서 보이니까 만약 송도 바로 달려올 거예요. 송도 국제 금융센터. 와 마코님 조심하세요. 에, 괜찮아요. 여기에 연결하면. 뭐야 무슨 일이야? 지진? 미안한데 일러스트 볼 땐 형이 짭인 것 같아. 뇌절한 것 같은데. 마코님 이거 좀 보세요. 송도 반격 바깥에 계생물 채취는 시민들 외출 자제 요망. 뇌절하신 것 같은데 세구다. 방벽을 부수고 있어요. 파편들이 송도 시내로 떨어지고 있어. 어떡하죠 왁구님? 네 이럴 줄 알고 이걸 꺼내왔지. 게르게서 가져온 다이아검. 고세구가 이미 방벽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왜 이래. 지축이 뒤집혔어요. 세균단이 사출되고 있어요. 전부 해치워야 돼요. 이게 뭐, 아 이게 뭐야, 보스 스테이지? 아 여기서 게임하는 건가? 어 뭐야? 어? 아 키가 하나구나.
아, 두 번 쳐야 돼, 저거 아까 그거는? 와. 아, 이거 약간 그 태고네. 아, 저 이상한데? 아, 이제 알았다. 오, 재밌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가운데 건 어떻게 치는 거야? 아, 가운데 게 스페이스구나. 재밌어. 어, 재밌어. 약속이야. 아, 스토리가 좀 뇌절이긴 한데 그래도 몰입도 있게 스토리도 만들어 놓고. 그 DJ 맥스를 사봐요. 스토리가 있나. 그냥 바람에게 들려줘 또 나오지. 아, 그래,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이게, 튜토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아, 클리어! 아니, 근데 이제 알겠어. 무슨 키를 치든 간에 다 인식이 되는데, 한 번에 네 줄, 다섯 줄 나올 때 되게 웃긴 게, 그때는 그 각 줄에 맞는 걸 쳐야 되나 봐. 근데 네 줄, 다섯 줄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한 줄로 갈 때 두 번 치는 걸 할 때 한 손으로 따닥 하면은 느리니까 이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따닥 치거든요. 근데 네 줄이 나오는데 네 개 중에 두 개가 따닥을 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개빨리 눌러야 되나 봐, 한 손가락으로. 아, 이게 좀 빡세긴 한데. 어, 세구님 개 크다. 와, 근데 코디는 다 했네, 거인인데. 저 옷 어디서 파는 거임? 챕터 에필로그. 스킵했어. 바로 보스전 간 거 같은데. 스킵 안 했어요. 보스전이 그냥 그거야. 송도 금융센터. 스토리야. 다 해치웠나? 야야야, 원래 크기로 돌아왔어? 아니, 세구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왁근님 오랜만이요. 이세돌 컨텐츠 관간 뒤에 세균단 데리고 송도 바깥에서 야생 컨텐츠 하고 있어서 커버송이 들려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제가 빠질 수 없죠. 나오면 지옥 난이도 일수. 세고님 일단 지구에 있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찾은 건데 다른 멤버들 어떻게 찾죠? 그러게요. 저 버거 언니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징버거님. 네, 그 이세돌 관가기 직전에 들은 건데요. 몇 년 전. 세구야, 이세도 끝나면 컨텐츠 생각해둔 거 있어? 세균단 데리고 야생이나 해볼까요? 언니는요? 여기 신문 좀 봐봐. 달엔 아직 햄버거 가게가 없다. 완전 블루오션이야. 지금 바로 가서 가게 차리면 대박 날 수 있다고. 달에 있을 거예요. 달이라. 근데 달까지 어떻게 가죠, 아꾸님? 그것도 이미 준비를 해놨죠. VR체 컨트롤로 옛날에 상을 뜨고 컨트롤 이거 포털 만들어 보내서 갈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세 분밖에 못 쓸 것 같은데? 달로 간 다음에 생각해보죠. 어우, 뭐야, VR체 켜지는 소리. 어? 여기서 그럼 뒤로 가고 달로 가야 되는... 아, 아니네? 뭐야, 근데 봐봐요, 달은 있었잖아. 아, 여기서. 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지구 눌렀어. 여기서 뒤로 가면 달로 안 가지잖아. 여기서 달로 어떻게 가는데? 아, 이 희미한 이걸 눌렀어야 된 거야? 너무 빡세잖아, 직관성 이거. 아, 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면 바깥 누르면 되는 건가? 지난 줄거리. 증보가 어디 있는지 알겠다는 고세구의 증언. 과거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달에 햄버거 가게를 치렀을 거라 추측한다. 달로 이동하기는 하는데 징부어가 짱센 주제에 너무 가난하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퀄리티가 좋다 생각보다. 그냥 저용량 똥게임인 줄 알았는데. 예열 게임이 아닌데 이거? 메인 게임 수준인데? 아 근데 사실 예열 게임, 메인 게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사실 용량하고 퀄리티랑 비례하지가 않거든요, 꼭. 옛날 게임 플레이 타임 수십 시간 되는 것도 그냥 몇 메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포켓몬스터 몇 메가면 들어가잖아. 디스크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좀 랜덤성이 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 같은데요? 설마 진짜로 버거 언니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쪽을 보세요. 저건, 자, 3개월 구독 버거 단품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버거 언니. 오행세구 거기에 렌트님 왔군님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햄버거 가게를 차린 건 맞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너무 떨어져서 대형 프랜차이즈도 들어와서 힘들어요. 달엔 왜 오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해체하고 그냥 막 달에 왔는데 근데 왜 오셨어요? 이러고 있다야. 스토리 개 러프하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빌보드 차트 확인하는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일이 있던 줄 몰랐네. 버거님, 저희랑 같이 가실 일양이. 같이 가고 싶은데 여길 보세요. 처음 가게 열었을 때 의욕이 너무 앞서버려서 뭉탱이로 이렇게 사버렸는데 이걸 소진시키기 전까지 못갈것 같아요. 아, 이걸 소진시켜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되게 옛날 게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감성 돋는다. 옛날 세가 세턴 게임 약간 이런 거 하는 느낌이야, 지금 딱. 마크님은요? 저요? 저는? 게임적 허락, 시적 허락 같은 느낌으로. 이건 어때요? 말해보세요. 저만 낮추면 안 돼요? 이거 맞아요? 개킹하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세분 같이 가요. 손들어 강도다. 엥헉. 여기 좀 보세요. 비밀 소녀님이랑 천냥님, 세구님이랑 렌트님이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냥 뭐 우연으로 계속 만나는. 아 직원이 부족한데 이제 이제 도와준다. 그거죠. 직원 더 데려왔어요. 오케이 빵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엥? 아, 연습 스테이지? 아 이번에 연습 스테이지가 있네? 이 개활. 왼쪽 1, 오른쪽 0? 이렇게 가야 된다고? 와우. 연습이구나. 잘 만들었어. 타격감도 있고, 보스 스테이지. 19. 아, 이래서 비소님하고 천향님 나온 거구나. 아, 그러네. 곡을 예측할 수 있겠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잘못 눌렀어, 지금. 아, 근데 왼쪽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눌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른 쪽으로 가네. 왼쪽 먼저 눌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른 쪽으로 씹혀버리. 뭐야?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1번을 무조건, 2번은 인정 안 되네. 왼쪽에 있는 키라고 인정이 안 돼. 무조건 1번 눌러야 돼.
아, 약간 머리 아픈데? 아, 이렇게. 아, 빡세. 박자가 뭔가 안 맞는 것 같. 합시. 아니, 0번 눌렀는데 왜 그래? 세이브 없어, 이거? 0번 눌렀는데?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 저기서 쳐야 되는구나. 저 갈림길에서 치는 게 아니라, 아, 저 노란 팻말에서 치는 거구나. 아, 뭐야, 안 보여. 아, 이게 햄버거 재료만 고르는 거야, 지금. 뭐야? 뭐예요? 왜? 왜? 왜 죽었어, 나 갑자기? 에너지 없었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에너지 없었다고? 뭐 틀린 게 없었는데 에너지가 없을 게. 아니, 나 세군님도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나 세고님 안 쳐지던데, 내가? 이상한데? 아니, 나 그거는 안 쳐지는데? 아니, 좀, 안 가르쳐준 시스템이 갑자기 막 나와. 나는 크게 들리는데? 작나? 제가 볼땐 오늘 안에 버거님 노래 못 부르.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됐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아,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재밌네요, 예. 뭐야, 그 와중 이거 리믹스네. 아, 킹의. 와. 아, 클리어 하면 클리어 보상으로 일러스트가 나와. 챕터 에필로그. 달. 드디어 다 해치웠다. 와, 다들 수고하셨고요. 버거님 같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저랑 처장님이 지키고 있을게요. 가게는 레게노. 다른 멤버들도 찾아야 한다는 소리죠? 핸드폰 TV 라디오 신문 싹다 뒤져야 될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아이돌 비찬 화성에서 아군 오사로 체포.
아, 그럼 이렇게 하고 화성 비차는커녕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와, 지난 줄거리까지 이렇게 유령기지. 달. 체포? 화성으로 가봐야 할것 같아요. 포탈 연미대. 어, 나이 소리 근데 너무 놀라 계속. 건물 같은 게 있는데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문도 안 잠겼고. 들어갑시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게 무슨 소리지? 뭔가 두들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아무도 없어. 이 목소리는 헥토파스탈 킥 콜록콜록. 일러스트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게임은 약간 이런 특이한 일러스트가 원래 좀 어울리긴 하지. 리듬 게임은. 하라바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믿을 건 비차님밖에 없습니다. 고라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RPG를 드리겠습니다. 올리발. 반대로 쐈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망쳐버려서 접근 중. 일러스트가 2015년 우아꾼 미소녀 시절 느낌인데. 뒤에 고라니들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어요. 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수갑이. 어, 잠깐만요. 다이아건 받으세요. 차나?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감각. 찬이가 이상해졌어. 기나긴 모멸과 핍박의 시간. 중의스러운 말들을 내뿜고 있어. 검성망량량으로 돌아갈 때다. 보스 스테이지 바로. 과연? 맞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좀 보면서 치자. 꼼수, 꼼수. 다섯 줄 다치기. 이건 뭐. 꼼수 무한연타. 야, 이거는 보고 칠 수가 없잖아, 씨. 야, 이거 무한. 무한연타 갈겨. 아, 야, 무한연타 치면은, 야, 다친다, 야. 아, 화면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네. 잘 만들긴 했어요. 잘 만들긴 했는데,
보고 칠 수가 없어. 아, 이런 일러스트. 챕터 에필로그. 보고 칠 수 있게는 해줘야지. 키키키키키에. 연출에 너무 올인했다. 어떻게 하는 고라니로 산을 만들었어. 이제 약간 스킵스. 스킵이 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스. 일로 가야 돼. 금성. 아이네를 만난 우아코디랭. 역시 OSU 군.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로스트 인 스페이스. 스테이지 수변 키키의 4, 5, 6은 키키키키키키키에. 아이네님이 있는 건가? 금성에서 쓴 컨텐츠인데 아이네다. 아니 제작자님 서른아니 문제가 아니라 스물한도 뭐가 뭔지 안 보여요. 아, 새 컨텐츠로 치지 뭐. 시도분들이 할 때 패치될 것 같은 내용. 무한연타 막기. 근데 무한연타 막으면 아무도 못 깨요. 진짜 진심. 리듬 게임은 속도관 가동하세요. 예. 가보자. 역시 통겜 페이커. 그때 파회법을 찾았어. 비찬님 거보단 보이는데? 이게 훨씬 아이네님 챕터가 훨씬 쉬웠다. 비찬님 파트가 훨씬 어려웠음. 근데 정작 제일 많이 좋은 건 버거님 파트였고. 진짜 귀엽다. 세국어 보고 어렵다 했는데 진짜 제일 쉬운 거였네. 노래백 맛있다. 다음 멤버를. 리듬게임 잘하는구나. 다 잘하네. 뭐야 수성? 이쪽인가? 릴파가 수성에 있다는 사실 알아차린다. 기름이 없어서 릴라노 사이버 패션 콘테스트.
난이도는 둘째치고 게임이 진짜 재밌는 것 같은 디귿디귿. 잘 만들었어. 뭔가 전체적으로 다 신경 썼어. 예, 다 이제 요런 스토리들은 처음에 이제 많이 봤으니까 계속 집중해서 읽기는 약간 애반 것 같고 그냥 스팀 똥겜 하듯이 스팀에서도 이런 거 이제 스킵하고 게임만 즐기잖아요. 메이드복 뭐야? 아 빠져 있는 어. 이거는 좀 아 이거 그거다 큰일났다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다 빡세겠는데 난사각 나왔다 아 프로미스구나 절망 속에 갇혀 쓰러져 가는 나의 흐름 눈뽕 가꿨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 아휴 초했네. 그냥 비차님이 끝한왕으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일러스트. 감사합니다. 어흠. 에필로그스. 어 뭐야? 막내가 언니들 기강 잡은 거였네. 키키키키키키. 스킵스 저기 그걸 훔쳤다고요? 나 눈이 너무 아파. 어디 여긴가? 천왕성. 천왕성? 아 주루루님. 천왕성으로 향하는데. 얘가 그 공사장인가? 아, 와 저거 옛날 컨셉 아니야? 공사 아이돌? 연습 스테이지. 연습 스테이지
문제 정답을 화살표가 가리키는 노트에서 빠르게 입력하세요. 1 더하기 1은 뭐뭐뭐 아 64 24? 아 수학 문제구나. 좋됐다. 이 노트를 치면서 문제까지 풀어야 돼? 아 이게 아 그래도 계속 새롭게 뭐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사이언티스트 두뇌 풀가동 가자. 노래가 왜 이렇게 작아? 잠깐만 문제 잠깐만 아 90 90 아니 90이 내가 야, 왜 사이언티스트만 이렇게 볼륨이 작아? 두루루의 생일은 그거잖아. 아 눌렀는데 아 타이밍이 맞추 아 클리어. 아 풀 풀 에너지 클리어. 누른 거 맞지 형. 와우 공사판 아이돌 레게노. 아 그래서 르르 땅 생일이 언젠데 형. 아 이 형 누른 척 하는 거 개추 하네. 꼭 그거를 꼭 얘들아. 말로 해야 하니? 아 눌렀는데 안 누름. 어, 자 마지막 행성으로 해왕성 수금지와 목토천. 아. 그래서 정답은요. 후투투. 후투투. 자 밝혀지는 흑막스. 형 오늘 이세돌들 다 같이 휴빙하고 방송 보고 있는 거 알지? 감남소녀 파이팅! 아니 감남소녀 이거 도대체 내 게임 소리 너무 줄였나? 게임 소리 좀 깊게. 바로 사장실로 카우 엔터테인먼트 여기인 것 같아요. 이건 엔딩 스토리니까 좀 보겠습니다. 사장 나와 아니 왁구님 누구야? 아 비즈니스 킴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니 도용이라뇨. 시츠입니다. 정도껏 대셔야지. 레이디들 지금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왁구님
그 저작권을 저기 양도한 사람이 받고 와꾸님 아닙니까? 와, 근데 네? 제가 언제 드렸어요? 잠깐만 있어보십시오. 아 찾았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건 진짜 라이브 대결을 제안한다. 장난 없다니까. 크. 라이브 대결이라. 10년 전. 자 이렇게 해서 이세계 아이돌 활동은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종료됐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킹에. 며칠 뒤. 오우 3D 사운드 뭐야.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왁구님. 아니 비즈킴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IP 양도 계약서. 아 토성의 신도시 왁트 무르지비 검사 유칭 모세도 있고 스키바논. 뭐 일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왁구님. 아 이게 그 도장 받아간 거야? 눈속임으로? 이걸 스키바니? 역시 우리 형. 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감람순이의 미래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공짜로 돌려드릴 순 없습니다. 잠깐 비킴님 분명해서 컨텐츠의 생명 끝난 관해간 IP들에 대해서 양도를 하겠다고 하셨죠? 컨텐츠로서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으면 가입해 왕도되지 않아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이브 공연 대결. 형 우리 사기당한 거야. 아니 왜 나만 이건데. 이 감람소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곡으로 이세계 아이돌을 충격에 빠뜨린다. 감람소녀 한번 일러스트 보고 싶다. 어떤 애들인지. 대결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저희 감람소녀와 이세계 아이돌은 서로의 스테이지가 마주보고 있는 특설 공연장에서 라이브 대결을 펼치며 태양계 전역에 방송됩니다. 음원이 안착하는 순위를 통해 승패가 결정됩니다. 됐고 빨리 시작합시다. 저희부터 공연하겠습니다. 차나 저 감람소녀 애들 무슨 노래를 공연할까? 글쎄요 직접 만든 노래 없었던 것 같아. 커버를 부를 것 같아. 엥 이건? 리와인드? 우리 노래잖아. 반칙 아니야?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사합니다. 차원을 뛰어넘어 감람소녀였습니다. 37이 너무 높은데요? 도시오 이거 뭐 36이 빌드업 하려고 37이 올린 거야? 개 어이없네. 아 현재는 우리 약간 틀딱 아이돌 된 거야. 우리 시대 지난 아이돌 된 거야 우리? 뭐야 이거 여섯 줄이야 어떻게 하라고. 여섯 줄이면 8번 3번 쓰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응? 뭐지? 어? 엥? 버그인가? 뭐야? 보스 스테이지였는데? 감사합니다. 말대가리. 엥? 최선을 다한다. 와 이거라네 지금? 네? 리와인드 공연장. 뭐야 왜 시작 안 한대. 그러게 겁이라도 먹은 건가? 돌아가자 시간 아깝다. 박구님 어디 간 거야? 시작하나? 아니나 다를까 재생방치가 엔비디아의 소리가 나는데 기본이 리얼텍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 여기 클릭이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보스 스테이지 여기가 진짜구나. 클릭 판정 개까다로워요. 아 가자. 아 구독!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예고도 없이 나오면 어떡해. 아, 지루하지 않게 편곡을 했구나. 약간 모르면 죽어야지가 있긴 한데 이제 알잘딱하게 좀 에너지로 버티는 약간 그리고 이제 와후 형의 펀수가 진짜 신의 한 수다. 약간 판정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살았습니다. 리믹스에다가 영상 페이드인에 맞춘 노트 페이드인까지. 어. 아 예열 아니에요. 이거 메인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공연장 와 굉장해. 와커님 이길 수 있겠어요. 석탄 차트 순위는 36위. 36위 가수야. 안녕하세요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앗. 아. 죽어야 하지만 그냥 칠키 막 누르니까 깨져서 별말 안 하는 오영택 씨. 아 뭐 갑자기 왜 여기 와줬지? 와 클리어 한 것 같아요. 예. 와 갑자기 엔딩스. 자 이렇게 해서 왁타워즈 예 리듬게임 재밌게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킹앤